자, 베네치아로 이동해 볼까요? 저희 베네치아 시내로 이동합니다. 고, 고, 고! 아, 무려 7시간을 달려 베네치아로 가고 있는 갱키즈 멤버들. 우리 티아라도 베네치아에 오고 있을 텐데요. 수훈양과 혜지양은 또 달리기를 시작했네요. 이러다 아이돌 육상대회에서 1등 하겠어요. 티아라는 올해부터 육상대회 안 나가도 되겠는데요? 티아라가 바통 터치! 하나, 액션! 핫! 그리고 머리를 흔든다거나 손을 많이 써주면 소리감이 느껴진단 말이야. 양문도 아니. 라라라라라라. 너가 페인이라고 될 수도 있어. 유독 달리는 장면이 많은 베네치아. 갱키즈 멤버들의 체력 또한 단련되겠습니다. 감독님도 뛰고 스태프도 뛰고. 아, 저 머리가 자꾸 망가져요. 완전 재밌어요. 뛰고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재밌었어요? 네, 최고. 저희 곤돌라 타요. 와, 조세현 선생님과 베네치아에서 배도 타고. 베네치아에서 드디어 곤도라를 타고 촬영을 하네요. 와, 너무 신나 보여요. 조세현 선생님, 우리 갱키즈 멤버들 예쁘게 찍어주세요. 다리 쪽. 아, 응원과 못 갈 거요. 셀카 완전 괜찮아요. 오. 효진 씨 아까 사진 촬영한 거 어땠어요? 안녕하세요. 찍어줄까? 첫 번째. 아, 진짜 어땠어? 아니야, 아니야. 누가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다 개성 있게 나온 것 같아요. 지연 언니 표정은 역시 너무 멋지네요. 후! 도 멋진 연기 실력을 뽐내고 있어요. 지금은 새벽 5시.
드디어 베네치아 일정을 마치고 스위스로 이동하는 갱키즈 멤버들. 장장 7시간에 걸쳐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안전운전을 위해 천천히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 중에도 잠깐 눈을 붙이는 갱키즈 멤버들. 얼른 일어나세요.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해도 저 은정이와 함께 조금만 힘내주세요. 오늘도 갱키즈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스위스에서 티아라 은정이었습니다. 갱키즈 안녕!